중국 대표 신탁회사 중롱국제신탁의 베이징 본사 앞입니다. 몰려든 투자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64조 원, 30개가 넘는 만기 상품에 대한 예금 지급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비구이 위안과 위안양 등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채무 상환에 실패하자 이들 업체에 투자했던 신탁회사들까지 덩달아 부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신탁사 중릉의 대주주인 중즈그룹도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부채 구조 조정을 시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중국 최대 자산운용기업 중 하나인 중즈그룹이 관리하는 자산은 우리 돈으로 약 183조 원 규모입니다. 중즈그룹의 위기는 수년째 이어지는 중국 부동산 침체가 금융권 전반의 붕괴로 이어지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I think what happened to Country Garden and Zhongzhi are actually a symptoms of a bigger problem rather than the cause of like a domino effect. 1억 달러가 넘는 비구이 위안 채권을 보유한 JP 모건과 피델리티 등 미국 월가의 금융사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는 감기에 걸린다고 할 정도로 중국의 경제 상황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런데 중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국유 부동산 기업까지 채무 변제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 아닌 중국에서 민간 기업이 아닌 국유 기업인데 말입니다. 소비, 생산, 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청년 실업률 등 불리한 지표를 중국에서 다 숨기면서 중국에 대한 신뢰도에는 금이 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월가에선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비관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성장 시대 이제 끝난 걸까요? 첫 소식 베이징에서 윤석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 위안 쓰촨성 사무실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5월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 공사가 벌써 1년째 중단된 데다 급기야 부도설까지 나오자 회사에 해명을 요구하러 온 겁니다.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비구이 위안은 물론 국유 부동산 개발 업체 위안양과 최대 부동산 자산 신탁회사 중룽까지 줄줄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중국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발 연쇄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중국 경제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房地产市场呢，总体上处于这个调整阶段啊。部分房企经营上遇到一定的困难，特别是一些龙头房企啊，债务风险有所暴露，影响市场预期。 내수와 수출도 부진합니다.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수출과 수입도 몇 개월째 동반 감소세인데다 2분기 외국인 투자 규모는 지난해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금리를 내려 시장에 111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등 각종 대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P모건 체이스가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4.8%로 낮추는 등 중국의 고성장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0.87% 급락한 코스피는 오후 들어 하락폭이 더 커지더니 전날보다 45.23포인트 떨어진 2525.64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2차 전지주의 약세 속에 2.59%나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증시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시작된 채무 불이행 위기감이 다른 국영기업과 금융권으로 확산한 영향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장중 1340원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대로면 하반기 수출과 경상수지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요, 반도체 수출까지도 회복 속도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정부 역시 하반기 경기 회복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상저하고 그대로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회사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뎌지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잇따른 돌출 악재 속에 장밋빛 전망은 갈수록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02%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4% 밀린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16% 빠졌는데 뉴욕 유가가 급락하며 에너지주가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7월 경제지표를 보면 내수 경기를 가늠하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5% 늘며 4.5% 증가를 예상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4월 이후 계속해서 20%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습니다. 대졸자 유입에 실업률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급기야 청년 실업률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全国青年人等分年龄段的城镇调查失业率将暂停发布。主要的原因呢，是由于经济社会在不断的发展，统计工作需要不断完善。 이런 가운데 중국 매출 1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며 부동산과 금융권의 신용위기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당국이 단기금리를 인하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등 자구책을 내놨지만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중국 경제의 위기가 광복절로 하루 늦게 개장하는 우리 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 중심인 태난먼에서 불과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시내 중심가인데 대로변부터 걸어서 1, 2분 거리 안에 문 닫은 상점만 10군데가 넘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중국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합니다. 随着需求的逐步复苏，企业开工率有了较大的上升。 7월 완전 开工 기업 占比 환비 상승了 6.9%, 升幅达到了今年以来的第二高位。 하지만 중국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무역 역시 수출은 3개월, 수입은 9개월 연속 역성장 중입니다. 여기에 20%를 넘는 청년 실업률과 침체한 부동산 경기도 중국 경제의 큰 짐입니다. 首先考虑在重庆吧，成都其实也可以，因为成都离重庆，中间的交通现在很方便。 중국 당국은 여전히 올해 목표했던 5% 안팎 성장을 자신하고 있지만 각종 지표들은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대한 면적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지난 2일부터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에 최대 500mm의 폭우가 쏟아진 결과입니다. 截至 4日 17시 우창镇 농田受灾面积是 40963.5亩, 其中水稻面积就占到了 36549亩.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등 동북 삼성에 네이멍구 동북까지 중국 동북 지역은 중국 전체 식량 생산의 25%를 담당하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로 이 지역의 농작물 수확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중국의 한 해 최대 역점 사업을 뜻하는 1호 문건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20년째 농촌 진흥입니다. 14억 인구를 이끌려면 식량 안보가 필수이기 때문으로 시진핑 주석도 틈만 나면 현지 시찰과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打虫子药，打防病的，除草的药，都是跟无人机打的。啊，这钱差不多，投入钱差不多，但是效果比以前强多了。 올해는 5월엔 최대 밀 생산지 허난성의 장마가, 6월엔 허난과 허베이성의 폭염이 덮치며 상반기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기대하던 식량 7억 톤 생산은커녕
대외 목표치인 6억 5천만 톤 생산도 버겁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